10대나 20대들에게 어필되는 콘텐츠들은 20대 창작자들이 만들게끔 하는 방식을 썼고요. 또 그들이 그 세대 동시대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게끔 구조를 짜고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와이난 미디어 대표 이민석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그 온라인 쇼폼 드라마 예능을 만든 회사고요. 글로벌하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OTT에 유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경쟁력을 무기로 그 OTT 플랫폼 산업에 대응하고 있는지 방송 트렌드 앤 인사이드를 통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했던 2016년 당시에는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영상 플랫폼으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던 시기였었고요. 그 시장이 만개할까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웹드라마라는 장르에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일 세대들이었던 취향들을 반영한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런 드라마를 저는 동세대들, 그러니까 10대나 20대들에게 어필되는 콘텐츠들은 20대 창작자들이 만들게끔 하는 방식을 썼고요. 또 그들이 그 세대 동시대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게끔 구조를 짜고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창업 첫해에 전지적 짝사랑 시점이라는 작품이 흥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쇼폼 콘텐츠 중에서 드라마 장르로는 유일하게 1억 뷰를 처음 달성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게임 IP를 원작으로 한 일진에게 찍혔을 때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들 사이에서는 가히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벌였습니다. 토탈 뷰수가 2억 뷰에 달하고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때 기성의 문법과는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소통 가능하고 취향에 어필이 가능한 콘텐츠를 생산하려면은 세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양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생산 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산을 해내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해 나갈 수 있는 사업 구조, 사업 기반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마음에 가닿아서 히트해내는 게 비교적 정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기적인 히트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생산한 IP는 반드시 프랜차이즈 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속편 제작 방식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속편뿐만 아니라 속편의 사이에 있는 어떤 프리퀄이나 시퀄 그리고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핀오프 제작까지도 포함해서 하나의 IP가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 안에 반드시 팬덤이 담겨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OTT 플랫폼에서의 콘텐츠는 이 프랜차이즈 유형의 포맷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IP를 그렇게 발굴해서 히트시킨 다음에 프랜차이즈 유형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 때부터 설정한 슬로건이 새로운 세대를 위한 콘텐츠 프랜차이즈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주기적으로 히트시키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력이 MZ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와이난 미디어는 20대 내지는 30대 혹은 10대에 이르기까지 MZ세대 신인 크리에이터들과 창작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저희가 구축해놓은 파이프라인 체계 내에서 팀 창작을 해서 IP를 꾸준히 생산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콘텐츠 수출 강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 시장에서 생산 기반이 되는 생산 풀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